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른발만큼 많이 고민하시는, 하지만 잘 알지 못하시는 왼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은 오픈한다고 하죠. 하이햇 오픈을 하는 것을 어떤 소리죠? 치 하면서 열리는 소리죠. 네, 이런 소리를 말하는 건데, 이 소리가 사실은 두 가지로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쳤을 때 어떻게 했죠? 치 길게 냈죠. 길게 낼 때 왼 다리를 이렇게 다 들어도 소리는 나겠지만요. 한번 제 발 카메라를 보시면 한번 다 들고 쳐볼게요. 이렇게 해도 소리는 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실제 연주할 때 이걸 들고 치라고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치면서 균형이 자꾸 무너지죠.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 이거 왼발을 들어버리는데 드럼을 치면서 계속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긴 소리를 내고 싶으면 앞에 엄지발가락과 앞에 앞꿈치 정도를 살짝만 들어주는 거예요. 카메라 자세히 보시면 다시 근데 저는 여전히 놀라운 것은 VAD-706의 이 모듈이 왼발 하이햇이 디지털 하이햇이라고 하는데 정말 다 표현해주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발가락을 얼마나 드냐에 따라서 이 오픈 사운드, 긴 사운드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들어볼게요. 더 많이 들면 미세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 발가락을 들고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이해되셨죠? 이게 긴 사운드를 위해서 많이들 하시고요. 그리고 끊어주는 사운드 빡빡 여러분들 음악 들어보시면 둥차드빵 차 둥둥차드빵빵 이런 음악들 있죠.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팍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거는 발가락을 그러면 옆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발가락을 그렇게 빨리 한번 들었다 놔볼게요.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녹음실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 연주의 상황에서 뭐 펑크 음악이든 신나는 음악을 연주할 때 그렇게 끊어주는 사운드를 내기 위해선 많이들 사용하는 것이 오른발을 한 번씩 밟아줄 때 같이 왼발도 밟아주는 겁니다. 좋은 타이밍에.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발가락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연주를 할 거냐면 둥, 땀, 밥, 땀, 둥, 땀, 밥, 땀. 빨리 하면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제가 왼발을 자꾸 둥측 팝팝 이런 식으로 끊어줬죠. 그럴 때마다 제가 왼발을 들어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뒤꿈치를 제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해서 오른발도 그렇게 밟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하실 점 뭐냐? 너무 또 앞꿈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들어줘 버리면 또 어떻다?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앞꿈치는 되도록 이런 식으로 살짝이라도 붙어있는 상태에서 밟아준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스냅 하듯이 훅! 훅! 던져줘야 돼요. 이거를 느리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합! 야합! 이것도 몸의 균형이 무너지겠죠. 또 사운드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얍! 던져주시고 오른발도 우리가 사실 이 합! 이렇게 밟진 않잖아요. 우떡! 순간적으로 텁 밟아주죠. 왼발도 순간적으로 들어뒀다가 첩, 첩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오픈할 때 강 하는 이상한 사운드도 없고 그냥 편하게 밟을 수 있죠. 깔끔한 소리로. 자, 그러면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섞어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짧은 소리는 아까 뭐였죠? 밟아주는 거였고 긴 소리는 오픈하는 거였죠. 발가락만 들어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섞어서 한번 연주해 볼게요. 둥, 까, 드, 빠, 빠, 다. 둥, 까, 드, 빠, 빠, 다. 밈은 어떻게 될까요? 둥, 타, 드, 칩, 치, 박. 쿵, 파, 드, 칩, 치, 박. 그럼 느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밟아주고 그 다음엔 발가락만 들고 요거를 제가 연속으로 했죠?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발 자체를 밟아주면 짧은 소리, 발가락만 살짝 들어주면 긴 소리. 이 두 개를 이해하시면 실제 연주할 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 이 하이햇 오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소리와 긴 소리를 그래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요. 왼발, 발, 짧은 소리와 긴 소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